네, 굿모닝 스포츠 순서입니다. 한 경기를 남겨둔 삼성 라이온즈는 올 시즌도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. 네, 그나마 허윤동, 김지찬 등 투타에서 신인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한 게 큰 수확입니다. 올 시즌 8위라는 아쉬운 성적으로 마지막 경기를 남겨둔 삼성 라이온즈. 팬들의 실망은 크지만 투타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친 젊은 선수들이 그나마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. 올 시즌 11경기에 등판한 고졸 루키 허윤동은 KBO 리그 역대 9번째로 고졸 신인 데뷔 전 선발승의 주인공이 되며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. 대구고를 졸업한 좌완 이승민 역시 25일 기아전에서 데뷔 첫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는데요. KBO 최단신 신인 김지찬은 빠른 발과 재치 있는 센스를 앞세워 공수 모든 측면에서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했습니다. 특히 올 시즌 25번 도루를 시도해 21번을 성공하며 도루 순위 공동 7위에 올라 있습니다. 많은 응원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하고요. 더 야구 잘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데뷔 3년 차인 최채흥 역시 삼성 마운드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. 데뷔 첫 11승, 좌완 에이스로 우뚝 선 최채흥은 평균 자책점 3.58로 국내 선발 투수 중 평균 자책점 1위에 오르며 구단 역사의 새 기록을 썼습니다. 올해부터 10승을 했기 때문에 좀 꾸준히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5년 연속 가을 야구에 탈락한 삼성 라이온즈. 기대 이상의 가능성을 보여준 신인 선수들이 올 시즌 거둔 가장 큰 소득입니다. 굿모닝 스포츠 이양훈입니다.